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심상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라. 정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자는 지식과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성체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투자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귀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구멍을 치면 하늘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루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는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도리어 나의 도움도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에게 두려움이 폭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는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며 아니하였는지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은지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궤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분을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를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